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용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시알리스, 자이데나, 메일요법, 이 근본적인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 전립선 배뇨장애 목적의 약 복용을 하시는 분들의 상담과 처방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비뇨의학TV 채널을 보고 와서 진료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메일요법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편적인 영상을 보고 메일요법이 무작정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해당되지 않는 분이 젊은 청년이 저 메일요법 하러 왔는데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기부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이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가장 작은 용량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성생활 패턴에 따라서는 매일요법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드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은 처방이 안 된다고 했더니 40, 50대 환자분들이 욕심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 50대 초반이시라는 분인데 메일요법에 더해서 어떤 약을 추가로 먹을 때 가장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욕심이죠. 이 메일요법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이 비아그라에 대비해서 반감기가 긴 시알리스를 4분의 1 저용량으로 메일요법을 시도한 이유는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관계하기 1시간 전에 노심초사하면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1시간 전에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또 상대자가 알까봐 몰래 뭐 이렇게 복용한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용량 메일요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자기의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장기간 복용하면서 서서히 용량을 줄이거나 성공적인 분은 약을 대폭적으로 끊어갈 수도 있는 치료제로 제한되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약제이고 또 투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목표를 삼아서 메일요법을 해야 되는데 중증도에 아주 그 노인 환자에서 이런 모든 메일요법이 안 될 때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추가로 복용하는 약제들을 미리서부터 나는 어떤 약제를 복용을 해서 2%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욕심입니다.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나 대사증후군 환자 아주 노년층에서 이런 메일요법도 좀 더 약할 때 대사증후군을 좀 더 철저하게 교정하고 2차적으로 갱년기 치료를 하고 이런 2단계 치료까지 하면서 가장 유효하게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메일요법만을 유지하면서 다른 2단계 치료까지 병용을 해서 매일 먹는 요법 이상의 성관계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복용하는 추가로 복용하는 약제를 가능하면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메일요법의 가장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상담해 가면서 장기적인 저용량 메일요법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에서는 그 횟수에 대한 자기 자신이 혼자서 자기 위로에 빠져 있는 그 만족감을 위한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청장년층에서는 음주 후에 가능하도록 뭔가 2% 부족한 자신의 강직도를 매일 요법에다 플러스해서 뭘 추가로 더 드시려고 하는 그런 욕심. 노년층에서는 자신의 그 건강 상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자신의 성기능과 자신의 건강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전 연령층의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성기능 장애 치료의 첫 단계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